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은 이펙터 비교를 해볼 겁니다. 아, 네. 저희가 UA 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운드 뭐 익숙하실 텐데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애니그마틱 8E 오버드라이브 스페셜을 해볼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너무 또 잘하시는 팬더의 유고 디럭스 비교를 해서 과연 어떤 장르에 특화되어 있는 악기들인지 그리고 내 성향에 맞춰서 어떤 페달을 쓰면 될 것인지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전설의 덤블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갖고 왔다는데 뭐 덤블앰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덤블앰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덤블앰프는 그냥 말 그대로 전설입니다. 전설. 뭐 가장 비싼 앰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의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희소성도 정말 뛰어나고요. 이 덤블의 대표 모델이 오버드라이브 스페셜이거든요. 네. 여기 나와있죠. 오버드라이브 스페셜. 알렉산더 하워드 덤블이 제작하는 네네. 그런 기타 앰프인데 2022년도에 돌아가셨어요. 맞아요. 2년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제작자 사후에 더더욱이나 중고가가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전설 속의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소리도 소리인데 희귀성이 워낙에 뛰어난 게 그 생전에 살아계실 때 워낙에 본인의 앰프를 뭐 회로 분석을 하거나 뭐 이렇게 뜯어서 보거나 이런 것들을 정말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거의 막 다 에폭시로 그냥 막 덮어버리고 이래갖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이나 개체수 자체가 적었잖아요. 근데 소리는 좋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갖고 싶어서 막 환장은 하는데 가질 방법도 없는 그런 앰프예요. 뭐 차로 치자면 롤스로이스 같은 거 아닐까 싶어요. 롤스로이스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덤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만약에 인우 형이랑 제가 사야 된다면 덤블 아저씨한테 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덤블 아저씨가 안 만들어주거든요. 덤블 아저씨한테 이제 뭐 그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엄청 제한적인데 네. 일단 뭐 역사부터 한번 보자면은 이제 44년생인데 그 12살 때부터 이 자기가 라디오 직접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어떤 이런 회로나 엔지니어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18살이 된 해부터 이제 열심히 앰프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앰프를 만들면서부터 그 전문 연주자들한테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바로 레전드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덤블랜드라는 이름의 베이스 앰프 헤드가 첫 앰프였고요.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스페셜이 1969년도에 개발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이 페달이 바로 그 오버드라이브 스페셜을 복각을 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0년대에는 스틸 스트링 싱어라는 모델이 또 출시가 됩니다. 뭐 사용한 뮤지션들만 해도 뭐 상당히 유명하죠. 뭐 스티비 레이본, 에릭 존슨, 뭐 조 메이어도 쓰고 있고요. 뭐 조버나마사, 로벤포드 뭐. 맞아요. 그리고 에릭 칼튼도 쓰고요. 네. 정말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양반들은 이제 그거죠. 이제 덤블 아저씨가 너 좀 치네. 우리 집에 와봐. 맞아요. 기타 치는 거 좀 보자. 너 잘 치는구나. 만들어줄게.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딱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지금 그런 대표적인 뮤지션이 아니고 일반인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100% 이제 중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덤블 아저씨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게 살려면은 내가 뭐 유명하지 않더라도 실력이 너무 뛰어나. 그러면 일단 그 하워드 덤블을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맞아요. 알고 있는 사람 찾은 다음에 야, 나 덤블 아저씨 좀 소개 좀 해줘. 이래갖고 그 보증인을 두고 만나야 맞아요. 됩니다. 그래서 그 또 만나야죠. 네, 만나가지고 일단 친분을 쌓고 그 다음에 신뢰도 쌓고 오랫동안 이제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된 다음에 그리고 너 기타 치는 거 좀 보자. 너 한번 기타 좀 쳐봐라.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 다음에 기타를 쳤는데 기타를 또 못 치면 절대 안 만들어줘. 감동을 시켜야 돼. 너는 내 앰프를 쓸 수 없다. 굉장히 뛰어난 연주를 보여줘서 감동을 한 다음에 감동하셨으니까 앰프 좀 만들어 주실래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없어요. 감동을 한 다음에 감동은 끝나면 거기서 끝입니다. 감동해서 내가 앰프 하나 만들어 줄게 라고 해야 제작이 그죠.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덤블이 앰프를 제작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만드는 과정 중에 선생님 저 앰프 언제쯤 완성될까? 이러면 바로 잘립니다. 그것도 안 되죠. 그냥 주시면 주시는 거고. 주시면 주시는 거고. 그리고 덤블이 약간 빡치거나 이러면은 그 미리 예치금을 넣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보증금 같은 개념으로 그것도 안 돌려주고. 그거는 그대로 자기가 그냥 회수하고 너 빡치게 하네? 너 안 만들어줘. 네가 나한테 지금 앰프 독촉을 해? 약간 이러면서.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사실 양아치. 양아치. 그 부분만 보면 양아치.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인데. 대단하신 분인데 정말 너무 좀 혹독한 만큼이나 갖기가 어려웠던 앰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뭐 회로가 에폭시로 코팅을 해버려가지고 카피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맞아요. 그리고 만들 때부터 이미 보안 서약서를 쓰고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회로가 공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뭐 엄청난 위약금과 뭐 이런 큰일 것들도 나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애초에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술의 엄청난 발전으로 뭐 이런 덤블 앰프들도 여러 브랜드에서 엄청나게 복각이 되었고, 실제로 복각된 퀄리티들도 점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는 뭐 원앤온리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덤블 오리지널 앰프들은 실제로 중고가가 몇억을 호가하는 그런 경우도 흔히 볼수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년 전에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억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덤블아씨도 돌아가시지도 않았었고, 그때 제가 몇 년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 근데 아시잖아요, 무슨 앰프 2, 3천, 이거 사실 그쵸. 2, 3천을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쌌었다. 그때가 제일 쌌었다. 그런 돌아가시고 느낌이라고. 나서 이제 맞아요. 억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리고 뭐 아티스트들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의 아티스트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블루스 앰프라고만 볼게 아니고 락이랑도 찰떡궁합인 그런 아, 사운드들이 그리고 있기 실제로 때문에. 팝에도 엄청 많이 쓰였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뭐, 사실 덤블앰프를 모르시는 분들은 약간, 그게 뭐야? 이러실 수 맞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덤블앰프를 알게 된 게, 뭐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 메이어 음악을 즐겨 듣기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전에 그게 덤블앰프인지 되게 예쁜 앰프다 이 정도만 알았지, 뒤에 깔려있으니까 브랜드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절대 그렇죠. 자료가 부족했었기 때문에. 근데 뭐 정말 전천후로 많이 사용됐던 앰프고, 오히려 그 앰프계의 앰프, 뭐그 가장 최고점에 있는 앰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계로 치면 파텍 필립인 거죠, 이 그죠. 앰프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파텍 필립이고, 뭐 차로 치면 부가티라고 해야 될까요? 아, 뭐 그렇죠. 부가티 정도 가야 돼요. 롤스로이스로도 안 돼, 안 부족하겠네요. 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한 아티스트들을 봐도 뭐 레리 칼튼, 스티비 레이본, 존 메이어, 아 그렇구나 하다가 이제 산타나도 치고요, 커크햄이 또 치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르적으로도 굉장히 총망라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울림이 깊고 로우가 따뜻하기 때문에 블루스 할때 특화되어 맞아요. 있다고는 맞아. 그건 하지만, 맞아요. 뭐 아티스트에 맞춰서 회로를 좀 바꿔주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락으로 채널 변경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에서 이제 보이싱을 선택을 해서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유명한 게 내구성. 안 망가지죠, 사면은. 이게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몇 층에서 집어 던져도 진공관 깨진 것만 갈면 그대로 바로 다시 쓸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내구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중고 거래도 더 활발한 그런 앰프라고 볼 수가 아마 그 있겠습니다. 회로 보존하느라고 그거를 처리해버린 게더 내구성을 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 오버드라이브 스페셜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이 앰프도 굉장히 유명한 앰프고요. 그래서 그냥 덤블 앰프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몇억 원짜리 소리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모델명 보시면은 전설의 덤블 앰프 사운드를 그대로 유니버셜 오디오의 UAFX 애니그마틱 82 드라이 오버드라이브 스페셜, 가격은 50만 원대 후반이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2억, 지금 2억 가까이 되는 앰프를 50만 원에. 그렇죠. 이거 저는 사실 이거 현 PD님이랑 예상했었거든요. 왜냐면 예 덤블이 나올 때가 됐는데 왜안 나오지 했는데 5150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어요. 근데 역시 현 PD님이 예상하신 대로 나왔더라고요. 나올 게 나왔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오늘 시각으로 그 리뷰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해외 포럼 사운드를 먼저 들어봤는데, 와, 예술이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복각률이 8, 90%만 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맞아요. 정말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투락 앰프를 쓰고 있는데, 네. 투락 앰프의 어쨌든 정신과 모토가 덤블 앰프란 말이에요. 덤블 앰프의 완전한 복각, 그리고 투락만의 색깔. 그래서 실제로 존 메이어 같은 경우도 덤블을 뭐 소재가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투락에서 먼저 시그니처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이제 공연 때 보면 투락도 쓰고, 오리지널 덤블도 쓰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쓰고 있죠. 네, 그렇군요. 이 덤블은 사실 그래요. 그 하워드 덤블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정말 뛰어나고 위대한 앰프 위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작가였다는 거는 정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에 이제 뭐 에센셜 록앤 재즈 모드 이렇게 모드 변경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여기 나와 있죠. 100만 달러 가치의 앰프 캐비넷 컬렉션. 뭐 과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고가 생각해 보면은. 네. 여기 주요 특징들 보면은 뭐 여러 아티스트들 이미 여기 총망라가 되어 있죠.
그리고 30년에 걸친 오리지널 핸드와이어 앰프의 가장 진정성 있는 에뮬레이션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수많은 덤블 복각들이 있지만 UAFX가 복각했다라고 하면 또 신뢰가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죠. 재즈믹 록 모드로 전환을 해서 이런 크리미한 오버드라이브. 아, 이런 게 진짜로 딱 맞아.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크리미한 오버드라이브. 그리고 이런 그 시대를 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산타크루즈, 80년대 후반의 스카이라이너, 90년대 한러버 몽키프리 앰프 모드 중에서 선택해서 더더욱이나 좀 최적화를 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는 이런 상세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팩탐에서 추가적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오늘은 레코딩된 사운드 위주로 네. 모니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레코딩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러프하게 갈 거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대단하게 톤 세팅을 해놓지도 않을 거고, 이누 형이랑 뭐 저랑 이야기하면서 이톤 좋은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알겠습니다. 좀 약간 러프하게 가도록 네. 해보겠습니다. 덤블앰프 사운드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뭐존 메이어 음악 많이 듣고 로벤포드 많이 듣고 해도 처음 들으면 약간 어? 약간 당황하실 수는 있어요. 그 뭔가 맑고 투명하다는 느낌보다 정말 찐득찐득한 소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들어보시면 아, 이미 좋아요. 이런 피킹, 저는 진짜 UAFX 정말 놀라는 게 제가 리뷰 보고도 네. 미쳤다 생각했지만 이 실물을 지금 앞에 두고 치는데 와, 좋네요. 정말 따뜻해요. 캐비넷만 이렇게 바꿔도. 아우. 좋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 중앙에 뒀을 때 미들이 좀 꽁냥하죠? 톤도 이제 지금 재즈 모드인데 록, 재즈, 커스텀. 제일 아, 빈티지하네요. 좋다. 약간 그죠? 제일 밑에 내렸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약간 좋아하는 이제 팝 소리도. 팝 소리도 하고요. 근데 여기로 오면 조금 미들 세지고. 이쪽으로 가면 완전 이제 풍성 따뜻. 뭐다 좋아서. 뭘로 할까요? 진짜 다 좋네요. 일단 뭐 요거 잡아놓은 거 네. 클린턴 한번 받아볼게요. 좋아요. 일단 MR부터 한번 따뜻하게. 들어보시죠. 사장님의 요청으로 굉장히 좀 팝스러우면서 뭔가 존 메이어스러우면서 좀 아, 요즘스럽게. 좋습니다. 네. 아이, 좋습니다. 뭐 그냥 좋죠. 그 예전에 저 이제 기타맨 원석 씨 오셨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원석 씨도 세션 활동할 때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썼던 멀티팩트에서 덤블을 꺼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팁처럼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저는 투라고 오래 썼기 때문에 익숙한데 덤블 앰프를 처음으로 팝그 씬의 음악을 하려면 이 톤이 어떻게 보면 이게 개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떻게 쓰냐니까 그때 엄청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뭐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서 기기는 달랐지만 덤블 소리를 어떤 식으로 팝적으로 쓸수 있는 것도 아마 예전에 원석 씨 출연한 거에서 네. 좀 해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조금 요즘 유행하는 레트로한 감성이죠. 네. 가볼게요.
아우 그냥 아주 뭐 버터 빠다 발라놓은 것 그죠? 같은 그런 느낌. 너무 혼나죠? 좋습니다. 느물느물한. 네. 너무 좋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 감기는 듣기가 아니고. 너무 좋네요. 지금 콧물이 지금 네. 환절기 정체 없이 콧물. 흘렀습니다. 네, 여기 하나만 찍을게요. 네. 여기 넘어가는데. 여기도 한 군데부터 찍겠습니다. 네. 네, 했고요. 뭐 이번에 좀 다른 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보다 좀 밝은 톤으로 가볼게요. 근데 진짜 제가 투락을 쓰고 있잖아요. 덤블에 비교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 덤블 앰프류의 그뭐 세리아 톤부터 해가지고 덤블을 복각한 그 몇몇 명 앰프들이 있어요. 가격대별로.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덤블을 제외하고 최고의 하이엔드 그래도 좀 투락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투락이랑 비교했을 때 어떠냐고 하면은, 투락도 보통 이제 정말 저렴한 거를 헤드 하나만 해도 거의 한 360에서 400 정도 줘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4분의 1 정도 가격이잖아요. 4분의 1보다도 더싼 가격이죠. 네. 그러니까 넘칩니다. 아, 소리가 그렇군요. 넘쳐요. 어, 진짜 그 정도예요. 이거는 UAFX 원래 좀 쓰셨던 분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투락이 없었으면 이런 말을 못 하는데, 제가 투락을 실제로 옥수랑이 운영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락이랑 마샤를 운영해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넘쳐요. 얘는 진짜 소리가 그 정도로 좋아요. 덤블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거의 뭐 생필품이 되겠네요, 이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소리가 좋아서. 어우. 어, 그 크리미한 게인이랑 그 아래쪽에 그 풍성한 그 그죠. 진공관 사운드가 진짜 좋네요. 뭘 녹음해야 되나 잘 이거를? 만들었네요. 가볼게요. 정말 귀가 즐겁습니다. 정말 귀를 막 이렇게 간지리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사운드들. 이게 사실 저는 냉장고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도 갖고 싶다. 좋아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나냐? 저희 오늘 되게 로파 간단하게 하는 거지만 가볼게요. 들어보겠습니다.
좋다. 진짜 너무나 만족스러운 사운드였고요. 여러분 2억짜리 덤블을 58만 3천 원에 네, UAD에서 해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는 해냈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아, 그러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립65를 이용해서 비슷한 연주를 해보면서 과연 이제 어떤 느낌 차이가 날지 그죠. 그래서 덤블을 사야 하는 이유 혹은 사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에 드림65로 비슷한 곡 시연하는 네. 비교 시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